안녕하십니까. IT 지방송 토크 IT 제마크 GPT 고성입니다. 오늘은 그 온라인 컨퍼런스 ERP 관련돼 가지고요. 클라우드 ERP 또 이제 ERP 구축 사례 이런 두개 세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실제 캠시스 제조업체입니다. 캠시스에서 오라클 ERP 어떻게 구축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두 분의 게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잠깐 하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캠시스 경영신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뉴라인 컨설팅의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캠시스의 프로젝트 매니저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시스, 일단 회사 이름이 캠시스 뉴라인 컨설팅인데, 일단 캠시스는 왜 회사 이름이 캠시스인가요? 여기 보면 카메라 모듈 만들어서 그런 거야? 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와 시스템을 결합해서 캠시스라는 회사명을 지었습니다. 네. 자, 뉴라인 컨설팅은 뭐, 네. 왜 어떤 이름을 뉴라인이라고? 저희는 간단합니다. 네. 뉴 라인이라는 게 새로운 라인을 말하는 거고, 네네네. 이제 컨설팅의 새로운 획을 긋겠다라는 아, 예, 도전적인 예, 의미를 그러니까 가져요. 이렇게 라인에 기대지 말자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라인이 아니고 그죠? 오케이. 좋은 뜻의 라인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먼저 그 김수장님, 네. 그 보니까 코스닥에 등록돼 있네요, 그죠? 네네. 그럼 요즘 어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가는 살만합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사도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요즘 아 아니면 좀 이따 지금 사야 네 조금 이따 될까요? 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뭔가 앞으로 유망한 것들이 또 나올 모양인 거죠? 보안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부분 사업에 대한 오, 부분이 좀 네. 본격적인 궤도를 들어가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메인 아이템은 카메라 카메라 모듈, 그죠? 모듈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로 B2B겠네요. 사업,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인사님은 그 뉴라인 컨설팅에서는 어떤 걸 하는 회사죠? 저희는 주로 지금 이제 주력 사업은 오라클 ERP 쪽에 임플리멘테이션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네네. 뭐 연관된 뭐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컨설팅, PI 뭐 경영진이나 이런 컨설팅.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요번에 윤이사님은 저기 이 프로젝트에 네. 그 PM으로서 참여하신 거면 뭐 거의 한 1년여를 같이 뭐 하셨겠네요, 네, 그죠? 1년 5개월간 같이 했습니다. 네네. 이제 뭐 미운 점, 고운 점다 네. 어떤 점이 더 많습니까? 미운 점이 더 많아요? 고운 점이 더 많아요? 반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일단은 저기 뭐야, 그 캠시스가 여기 보면 오른쪽 그에 보면 그 인천 송도 중국 위해 베트남 빈포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뭡니까? 그각그 3개 리전에 어떤 그 생산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 다 있는 겁니까? 법인이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중국 위에 베트남 빈폭의 생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송도가 R&D하고, 그 다음에 영업과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요번에 이제 ERP 구축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네, 걸로 작년 알고 4월부터 있는데, 시작을 그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는 ERP가 없었습니까, 회사에? 네, 저희들 ERP가 없었고, MES 시스템에다가 각그좀 프로그램 애드온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ERP를 도입한 이유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ERP를 그동안 쭉 ERP 안 쓰고 MES를 쭉잘 쓰고 계시는데 왜 네. ERP를 갑자기 작년도에 이게 도입을 하시게 일단 본격적으로 신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었었고요. 된 그 건가요? 네. 다음에 생산 기지가 이제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각 법인 간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모아서 단절 없이 정보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네네. 좀 ERP를 구축해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그 세계 위전이 해외 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전기자동차 포함해서 신사업으로 진출하시려는데 신사업 진출할 때 ERP가 왜 필요한 거죠? 일단 네. 신사업을 진행함에 네. 있어서 그 관리해야 될 이제 사업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 그리고 구성원도 많아지니까 또 그런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예전에 그 카메라 모듈 할 때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그 운영 방법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서 네. 일단 먼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사업을 기점으로 표준화시켜서 계속해서 네. 횡전개하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컨셉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앞으로 신사업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사업,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사업까지도 네. 확장해서 계속해서 ERP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업을 계속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ERP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전 보통 이제 일반 해외 법인만 할 때부터 생각했는데, 네네. 신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ERP가 이 도입된 것이 하실 때 이제 오라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있었을 텐데, 네네. 네. 오라클을 선정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예, 이전에 제 경험상으로 SAP 솔루션하고 오라클 ERP 이 두 개 솔루션들 다 일단 임플리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캠비스에 인발부되고 나서 솔루션을 검토를 했을 때 네. 일단 SAP보다는 오라클에서 네, 벤더사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준비 과정이나 그 다음에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운영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약속과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다양한 사업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사업 신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좀 통합 관리를 위해서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라클 패키지가 좀 더 네. 저희들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뭐 다른 외산 솔루션에 대한 검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미흡했던 부분들은 좀 시스템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이었고 아, 회사 운영 인력이 예, 예. 인력 캐파로 봤을 때 좀 부족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구축하고 나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구축 비용에 있어서 조금 다소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라클 ERP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선정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팩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면 그 팀장님은 여기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이런 걸 많이 수행하셨잖아요. 네네. ERP 프로젝트를. 네네. 그러면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네.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ERP 같은 걸 큰 전사적 그런 프로젝트 할 때 그 사람을 팀장님만의 사람을 감별하는 그런 네. 노하우가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아 그래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파트너로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팁을 하나 주시죠? 네. PM이나 회사 사실 ERP 프로젝트가 시스템을 깔고 끝내겠다라는 컨셉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개선시키고 경영 성과를 좀 도출해 내겠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사실 어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경영 성과와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컨셉이 많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나 PM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리지보다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자세 예 애티튜드와 네. 예, 열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예,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은 테크니컬하게 예. 테크니컬한 어떤 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예. 기능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이 아니라 예, 예. 어떤 실제로 어떤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를 네. 뭔가 만들어 네. 내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네, 그런 걸 말씀하신 건데요. 네, 예.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뭐 어떻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걸 예, 좀 예. 알겠는데 어떻게 알아보세요? 보통 다들 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다 하는데 네, 예.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걸? 어떻게 산재된 문제들을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지고요. 아. 그리고 그 경험들에서 네. 그런 애티튜드를 보는 거죠. 네. 예. 거기에 유 이사님이 합격하신 거네요. 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네. 뭔가 어떤 목표를 확실하게 프로젝트 목표를 잡지 않으면 네. 이게 배가 산으로 막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목표가 딱 나와 있는데 네. 이 프로젝트 목표 이거는 누가 어떻게 만든 겁니까? 네. ERP 준비 과정에서 전사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네. 물론 그 뉴라인 컨설팅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인터뷰 속에서 도출됐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가 일단
모든 회사가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네. 가시성을 확보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시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함을 갖자. 아, 예. 관리 뎁스를 좀 센서티버티. 예. 아, 그래서 관리 뎁스를 좀 깊이 하고 그다음에 네. 저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그 직원들이 네. 조직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아. 이 세 가지로 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비지빌리티 그러니까 가시성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 향상 네. 그리고 SCM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원가 관리는 이제 좀 세심한 세밀한 센시티비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찾는 이런 역량들 그러니까 PI 역량들에 대한 확보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일단 그 표준 투비 프로세스 그다음 ERP가 가지고 있는 표준 프로세스 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ERP 시스템에 대한 기능 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흘러야지만 저런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된 데이터의 표준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네. 이 지금 사실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콜라보레이션과 그래서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원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네. 보다 더 이렇게 뎁스 있게 네. 또 이렇게 아까 미명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그렇게 더 그런 겁니까? 예전에는 수불 관리 시스템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MES 시스템만 있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원가 결산 그러니까 결산 작업 월 마감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했었고요. 그럼 엑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그런 컨셉으로만 진행을 네. 했었는데 지금 현재 ERP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는 원가 부분에 있어서 품목별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고 월중의 손익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고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윤 사장님, 이거, 네. 이런 거 할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폭스 그룹 네.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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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뭐 주의할 점이랄까? 네. 뭐 하면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의할 점이요? 네네. 일단, 그 진행 자체는 저희들이 각 임원별, 그 팀장 네. 레벨로 일단 첫 번째 가장 그 우리가 이 ERP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니즈와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나 그 다음에 그 각 팀에서 필요로 하는 리퀘어먼트들을 도출하는 데 가장 신경 씁니다. 네.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각 업무 영역별로는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보다는 이제 우리는 잘한다. 아, 네네네. 근데 외부 부서의 문제를 많이 네네. 거론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아까 부서 간의 벽 허물기 얘기했지만 부서 간의 이기주의는 어느 회사나 그렇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꼬집어주는 부분. 네. 그리고 각 부서에 이제 그 진짜 문제점들을 들춰내야지 그게 이제 내부의 고발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스스로 인식하게 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같이 공감하고 이게 혁신이다라는 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터뷰란 단지 예. 인터뷰란 것이 그냥 설문조사하고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어떤 그 스스로들 뭔가 그 문제를 네. 인식하게끔 해주는 네. 그런 공감대 형성까지 예. 인터뷰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꼭 이제 인터뷰뿐만 아니라 예. 단발적인 인터뷰뿐만 아니라 진행을 하면서 계속 변화 관리라는 세션을 통해서 네. 같이 공유하고 보통 그런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런 거 할 때 일단 사전 인터뷰 기간은 저희들이 뭐 이제 그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짧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뒤에서 뭐 일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 저희들은 그 캠시스 같은 경우는 PI라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앞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2.5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긴 또 3개 법인이다 보니 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네. 2.5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투비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김 팀장님은 뭐 특히 이제 윤 이사님 같은 그런 이제 전문 컨설팅 예. 파트너를 이제 선별하실 때 자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객도 중요하잖아요. 컨설팅 업체에서는 그죠? 고객도 엄한 고객 만나면 네. 정말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유인사님은 자 정말 고객을 뭐 막 고를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이런 고객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런 고객은 어떤 고객 타입입니까? 해보시니까 많은 프로젝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 가장 이제 일이 어렵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왜 ERP 하냐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좀 경험도 있으셨고 전에 그런 경험들이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CEO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3개 법인을 동시에 오픈하고 하는 네.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사례도 많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ERP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강한 이 고객사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전사통합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요새 다 어디든 이제 데이터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요즘 특히 네네. 그죠?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가 더 중요시 되고 있는데 데이터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관리를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들은 캠비스는 명확하거든요. 네. 어떻게 명확하냐면요. 이전에는 각 고객사별로 또는 원자재 구매 업체별로 아이템 코드가 달리 가져갔었습니다. 실물이 똑같은데도. 근데 저희들은 지금 ERP 구축하고 나서는 무조건 1불 1코드입니다. 네, 그것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게 준수돼야지만 생산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이나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할 때도 혼돈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네. 자, 이 프로젝트가 전체 기간이 한 얼마 걸린 거죠? 5월 18일부터 2월 29일이니까 대략 한 9개월? 네. 9개월 걸린 거네요. 9.5개월. 자,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이때가 제일 돌이켜나 보니까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구간 중에서. PI 구축하는 거 오픈 준비 안정화 이 중에서 일단은 네. 프로젝트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기간은 아마 8월 9월 10월일 것 같습니다. 아 8월 9월 예. 10월. 네. 그리고 지금 작게 표현돼 있는데 네. 매일 크로스 펑션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일로 프로세스라든지 그 다음에 RNR이 불명한 간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그다음에 현업이 서로 트레이드업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해내고 퍼실리테이팅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 동시에 오픈을 하는 저 오픈 기간 네네. 저 기간 동안이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죠. 예. 작은 인력으로 세 개 부분을 동시에 오픈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태스크가 많다 보니까 힘들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픈했을 때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몸이 아까 같이 그 부서 간에 사일로 허무시려고 네. 막 할 때는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정신적인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나름대로 팀장님 나름대로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네. 부서 간에 그렇다 팀장님이 여기에 이 회사에 뭐 창업할 때도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죠? 네. 네, 중간에 오신 분인데 네. 어떻게 기존 조직에 그 어떤 그 사일로가 다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것을 나름대로 그 뭐 이렇게 융화시키고 하신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셨나요? 어떻게? 일단 스스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원인을 분석해서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솔루션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업 주도에 의해서 뭐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 악유가 발생하든지 일단 그 현업 주도화에서 풀어내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아, 네. 아, 좀 이렇게 내가 하면 더 빠르지만 기다리시면서 네. 그죠? 아, 네.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네. 저 그 PM으로서 네. 이사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 역시 돌이켜보면. 마찬가지로 저 8, 9, 10 이때 이제 데일리 크로스 펑션 미팅이라고 저기 되어 있는 부분 앞서 말했지만 저 부분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협의해서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룰을 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 부분들이 현업들의 주도가 없으면 저희들이 정한 그러니까 외부인이 정한 룰은 실행되지 않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뭐김 팀장님이 항상 그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내 집은 내가 고친다. 그 현업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현업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특히 이제 중견 기업의 현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프로젝트에 어사인이 돼서 할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시간을 쪼개서 고민하고 하게끔 했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저 데이터에 대한 이관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기간인 저 데이터를 마지막에 이제 준비를 해서 이관하는 부분에서 사실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12월 말,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거기에 3개 법인을 동시에 그 그렇네요.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따져서 ERP에 이관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임팩트들이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재고가 안 맞으면 뭐 발주도 안 나올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데이터가 안 맞으면 다시 엑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신용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어떻습니까? 그 이사님은 이런 그 ERP 이런 것도 오랫동안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요즘 2016년, 17년 요즘 이런 시대에 ERP 프로젝트가 이런 점이 이제 더 중요해졌다. 옛날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ERP 프로젝트에서 어떤 점이 좀 요즘 와서 좀 대두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그 ERP에 대해서 고객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능 위주로 많이 이제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오라클 패키지나 이런 많은 기능과 뭐 지금도 이제 쭉 유지해 오면서 그 기능들은 이제 많이 보강이 돼서 사실 이 한국의 실장에 맞는 레퍼런스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패키지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그만큼 레퍼런스가 쌓인 만큼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더 가치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실제 ERP를 깔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변화적인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그이 올해 2월 말에 이 프로젝트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게 2기 프로젝트가 또 하셨다면서요? 그거는 왜 하신 겁니까? ERP를 구축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경영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더 레벨업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영진 관점에서 바로 이제 딱 보일 수 있도록. 이제 뭘 잘못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눈에 이제 예, 아까 목표로 했던 가시성이 확보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레벨업 해보자 이런 부분들. 현업에 나오는 여러 프로세스 데이터하고 이제 경영자 관점이랑 매칭이 쉽게 되게 바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2기 프로젝트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끝나신 거네요? 바로 저번 달에 끝난 거네요. 10월 말에.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쉬시려도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다음 달부터 또 해요? 뭘? 예,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좀 지금 기획하고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지금 SIP 2기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베이스로 지표를 도출하고 그 지표를 경영 성과하고 연계해서 성과를 높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높여진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좀 필요해서 4개월간 이제 뭐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면 오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요 현상 없이 지속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를 해서 이제 그냥 좀 강제화시키고
좀 이렇게 정착시키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 감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아. 이전에는 이제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그다음에 가져와시켜서 같이 협의해서 뭔가 운전 기준에 대해서 픽스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는 3기는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문화를 심어주는 그런 형태의 4개월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계속 프로젝트 계속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좀 문화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진짜 쉽지 않은 프로젝트이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액티비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조직적인 문화 관점에서는 그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추상적인 블라블라가 아니라 그렇죠. 뭐 그냥 뭐 왜 이런 얘기들을 해? 왜 이런 일을 안 해? 라고 하면 전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ERP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된 데이터들은 그리고 오픈 이후에 약 8개월, 10개월 넘게 이제 지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세스에 기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데이터 기준에 어떤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무슨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공감시킬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재무 효과가 이게 얼마야? 98억. 와, 뭐 떼돈 버신 거네.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아까 장표에서 보셨듯이 그 저희들이 가져가는 비전하고 사업 계획 목표에 매치해서 KPI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 KPI를 그 BSC 관점에서 그냥 고객, 뭐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 이런 식으로 해서 KPI들을 도출을 한 상태에서 KPI가 관리되고 있고요. 그 KPI와 연계되는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그 프로세스의 그 성과들을 측정하는 그 PPI, 프로세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도출을 해서 저 프로세스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달성을 했고요. 그 달성이 당연히 KPI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KPI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낭비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출이 되어서 이 도출된 데이터들의 달성률이 97%고 그 97%를 재무팀과 협의하고 검증한 결과 98억이라는 효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효과입니다. 네. 자, 근데 이 98억 여러 가지 이제 각 항목도 있는데 세 항목들이 그죠? 가장 크게 그 어떤 재무적인 효과를 본 항목은 어떤 겁니까? 제일 뭐 눈에 드러나는 효과들은 각종 그 재고 일수 부분인데요. 특히 제품 재고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4.28일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을 2.14일 정도 두 배 정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결산에 대한 일정을 사실은 20일에 결산을 완료하는 형태였었는데 그걸 이제 소프트 클로징 개념으로는 D+5일 그리고 하드 클로징은 D+10일 내에 이렇게 완료하는 형태로 GTM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ERP와 관련되어 있는 과제가 아니라 정말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과제. 지금 보시면 장표에도 신제품 관리 프로세스 정립해 보시면 신제품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도 과제화시켜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시스템만이 아니라 전사 프로세스들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인 재무 효과로 산출이 되어서 저렇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 실제로 이제 그 아까 가시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그 경영진에서 사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내가 이걸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는 건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저희들이 ERP에 지금 EIS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EIS 데이터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피벗을 해서 저희들이 다이나믹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매일매일 또 그런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임원분들이나 팀장 그리고 대표이사님까지도 요청을 하시면 그거를 출근하시기 전에 메일링을 해서 메일에서 그 다이나믹 리포트를 볼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회의들이 페이퍼워크 없이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EIS 시스템으로 모든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는 다 회의 예. 다 갖고 예, 왔는데. 파워포인트였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으로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회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괜히 진짜 그러면 부서 간에 그런 이제 괜히 쓸데없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미스커뮤니케이션도 그죠? 네네. 데이터로 하는 얘기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회의도 좀 짧아졌겠는데요? 시간이 좀. 회의 시간이 처음엔 더 길어졌죠. 아, 그래요? 예. 처음에는 익숙하지 예. 않아가지고. 아니요, 데이터를 가지고 변명해야 되니까. 아, 네. 변명해야 되니까. 네. 아, 네. 자, 유인사님은 네. 네. 현업 쪽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거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제 현업들 인터뷰도 하시고 그때 네. 현업들의 불평도 들으시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차까지 끝나시고 나서 요즘 최근에 이제 현업분들도 많이 친해졌을 텐데 현업분들이 가장 이거에서 정말 좋아졌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현업 사이드에서는 사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 네. 일단은 이 아, 뭔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너무? 아니, 아니, 제가 그동안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아, 좋아하지 네. 않는다는 의미고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툴이 생겼어요. 근데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면은 아까 부서 간의 벽을 허문다는 실체 중에 하나는 실제 구매해서 입력한 단가 정보가 재무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죠. 그래서 재료비로 활용을 하고. 즉, 각각의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그거를 취합해서 작업을 하던 그런 부분들이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기에 지금 재무적인 효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런 안에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업무 시간 절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ERP라는 툴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만큼 또 입력할 정보들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개선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근데 정말 그런 이제 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량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편의성을 좀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강을 정말 그런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요새 보면 이제 AI가 막 머신 이런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뭔가 나중에 그 AI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접목되는 거는 있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패턴이 좀 정교화돼서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좀 쉬워지게 알아서 좀 되게 기계가 알아서 그죠?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 자, 요번에 이제 구축하신 거는 이제 실제 솔루션으로 온프리미스로 구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요새 또그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ERP를 또 알아볼 건데 이걸 좀 클라우드 쪽을 또 접목시킬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일단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영업 쪽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쪽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 여러 모듈이 많으니까. 모아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 이렇게 모두 조회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겠네요. 그죠? 형태가 앞으로 네. 하게 되면. 근데 유인사님 지금 네. 뭐 작년, 이게 작년 2월부터, 이 프로젝트가 언제 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거죠? 작년 5월부터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거의 쉼이 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지금. 네, 또 다음 달또 달릴 거고.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좀? 어떠세요? 근데 뭐,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이자 휴식이고. 이야, 진짜 빡세다. 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제조업인데, 캠시스는 지금 이제 그동안 MS 쓰시다가 이제 ERP 도입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MS만 쓰고 있는 제조업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경험하시면서 네. 앞으로 이제 ERP가 또 도입하신다든지 한다면 하나 좀 이렇게 조언이라든지 네. 팁 같은 주신다면 어떤 거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앞서서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ERP는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하는 프로젝트로 끝나버리면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어떤 개선이라든지 경영 성과에 연계되는 어떤 효과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단계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쯤은 경영 비전과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목표를 잡으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경영에 반영될 수 있게끔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켜서 좀 더 업무의 낭비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프로젝트 중에 보고들이 있는데 그 보고들이 과제 오너들이 전부 다 임원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임원분들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전사가 참여해서 개선을 하고 ERP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는데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시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 프로젝트에 뭔가 확실한 이제 뭐 우군 지원할 네. 수 있는 뭔가 그분들만의 또 동기부여 네네. 되는 것을 잘 그 포인트 잘 봐야겠네요, 그죠? 어떤 것들인지 네. 그걸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제시해줘야겠네요. 네네. 이게 되면 이게 될 수 네.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분들 관점에서. 그렇죠. 아. 네. 자, 유인 선생님 이제 뭐 네. 지금. 여기 이건 이제 솔루션으로 구축한 거지만 네. 이제 클라우드 ERP 쪽도 지금 많이 하고 네, 이제 네. 좀 액티브하게 지금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지금 클라우드 ERP를 이제 클라우드로 도입하려는 네. 회사 쪽에다가 하나 이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아 시작부터 우리 클라우드로 하겠다는 데한테 클라우드요. 네. 네. 그 일단 지금 이제 많은 자원들이 그 하드웨어나 어떤 네트워크적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데이터가 한마디로 그 우리가 이제 돈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를 외부에 맡겨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환경이 이제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는 클라우드가 하나의 솔루션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그 클라우드 ER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병렬 님께서 그 ERP 통합 구축을 하시는데 설계도면 데이터 관리 또 포함해서 개발되는지요? 자,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일단 저 부분은 ERP 외에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데이터 관리는 PDM이나 PLM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ERP 구축하고 나서 SIP 기구 이후에 지금 11월 8일 날 사실 PLM 프로젝트를 킥오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도면 관리는 PLM이나 PDM 솔루션을 가지고 예, 개발, 예, 일단 구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자, 김성환님. ERP를 이용해서 SCM의 구축과 SCM 전문 툴을 통한 SCM 구축 후 ERP와의 통합 이런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단해 줄 수 있나요? 뭐 이런 방법론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네네네. 네. 일단 SCM 전문 툴이라고 하면 뭐 I2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그 부분에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저기 SCM 툴에 대해서 저 좀 정교화시키느냐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ERP를 먼저 구축하고 SCM 전문 툴을 도입한다 또는 SCM 전문 툴을 도입하고 ERP를 도입한다 이런 거는 뭐 누가 먼저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그 이종훈 님께서 ERP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회사니까 사실 이제 오라클이 리테일 쪽에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에서 일단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패키지와 큰 솔루션으로 우리가 다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사실 중소기업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젝트 할때 온잡으로 했습니다. 오프잡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온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그 다음에 그 공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그 도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턴트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업이 주도해야겠지만 그 컨설턴트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컨설턴트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건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오라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라클에서 그런 부분들 파트너 선정부터 그 최종적인 우리 그 구축 이후에 안정화까지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다 오라클에서 그 단계별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라클을 믿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중소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규모에 너무 큰거 아니냐, 이런 글로벌 패키지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여러 중소기업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솔루션들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축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 라이선스 전책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글로벌 패키지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고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비해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ERP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 뭐 기간도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 경제적으로 된 겁니까? 네, 그렇죠. 한 얼마 정도, 몇프로 정도가 경제적이 된 겁니까? 뭐다 다르겠지만 다르죠. 절반, 네. 절반 이하 정도 했나요? 절반 이하? 예전에 비해서 한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뭐 비해서? 그거를 그 프로젝트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루션을 얼마나 도입하냐에 따라 달라서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퍼센트보다는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아까 인적인 한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대기업이 준용하는 프로세스를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인적으로 더 나중에 이제 비용이 들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지만, 지금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오라클 ERP를 사용하는 1,000억 미만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에 맞춰서 구축된 사례들을 이제 그 새로운 고객들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1년씩 이렇게 구축 기간을 갔던 것도 지금은 뭐 기간으로 얘기하면 절반 이하로 진행을 하기 또 때문에. 클라우드로도 하면 더 빨리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이기숙님, ERP 구축 시에 표준 프로세스와 기업의 프로세스가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표준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업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되는지. 뭐.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아시는 분이 질문하셨네요. 네. 그 ERP를 구축할 때 분명히 그 표준 프로세스가 뭔가 관리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면 입력할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해서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냐는 분명히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는데 이 부분이 모니터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표준에 따라가야 되고요. 그 하루에 뭐 100번, 1000번을 입력하더라도 그거는 따라가야 될것 같고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다소 반복적이다 이러면 자동화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의사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김창희님, 그 성장 기업을 위한 세미나인데 중소기업이 거의 해당된 거 봐야 하지 않는지요?
당연하죠. 중소기업이 성장한 게 필요한 거죠. 중소기업이 다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김팀장님. 김팀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물론 컨설턴트 계시지만, 실제 현업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또, 이런, 또 컨설턴트와는 또 약간 다르지만, 현업의 관점을 갖고 있는 굉장히 또 많은 경험과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뭔가 공유하시거나 뭔가 다른 회사를 뭔가 컨설팅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모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어떤 많이들 그렇게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뭐, 제조업 예, 성격상 별로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건 없고요. 뭐 지금 이 계기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식은 일천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굉장히 또그 어떤 이런 그 뉴라인 컨설팅하고도 다른 또 굉장히 또 프랙티컬한 또 것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회사는 위치가 어디신데요? 아,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거기 또 제조업들 많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전화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네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기 뭐야 스태프는 저기 두분 저기 뭐야 이메일 주소 좀 댓글에 써주세요. 이메일하고 가면 되겠죠? 여러분 그 제가 본김 팀장님 굉장히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유인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아요 질문 괜찮았다. 그 하면 어떤 질문입니까? 근데 질문자 중에서 요 질문 괜찮았다. 한분 고르신다면. 요즘은 괜찮았다. 사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고 제일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사실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규성님이 말씀하셨던 저 부분이거든요. 프로세스 바꿀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운영 기준에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의사결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를 떠나서 시스템만, ERP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는 ERP 프로젝트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규숙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던킨도넛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러 갈까요? 지금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유인선부터.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에요. 지금 궁금하신 거를 제가 많이 풀어드린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시간이 정말 금방 갔는데, 저도 이메일 주소를 공유 드릴 테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옆에 계신 윤성한 이사님, 같이 프로젝트 PM으로 1년 5개월 동안 지내왔고요. 많이 아시더라고요. 도움 받으실 부분 있으면 많이 도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3시 9분 뒤에 3시부터 클라우드 ERP 관련돼가지고 실제 클라우드 ERP 구축 사례, 또 클라우드 ERP 어떻게 이제 임플리멘트 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분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